네, 아는 기자, 외교안보국제부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결국 두 사람이 또 맞붙게 될 것 같네요. 바이든 대 트럼프, 현재는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? 네,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. 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 격차가 5%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. 이 다음날 발표된 조사에서도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미국 대선은 득표율이 높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죠. 이 미 대선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이 간접선거로 치러지는데요. 이 선거 때마다 표심이 변하는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. 이 현지 매체들은 애리조나, 펜실베니아, 위스콘신 등 6곳을 경합주로 꼽고 있습니다. 이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득표율 차이가 이 3% 이내인 곳이기도 하죠. 이 현재는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지르는 분위기입니다. 다만 이제 시작이라 속단하긴 이릅니다. 워낙 박빙이라 앞으로 남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. 네, 아시다시피 바이든에게는 고령 리스크가 있죠. 이 말실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There'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, but yes, I'm sorry, from Hamas. 네,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미국 국가 원수로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. 이 반면 트럼프에겐 사법 리스크가 복병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데요. 이 의회 난입 선동 혐의에 따른 후보 자격 시비는 일단 털어냈지만 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이거 흥미롭던데요. 최근에 이 트럼프 측이 비밀 요원 얘기를 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. 이 바로 컨트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. 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공개 지지한 바 있어서 이 트럼프 측이 매우 견제하는 상황입니다. 이 스위프트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이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이 트럼프 지지층 반발도 심하고 이 자신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다 보니 이 4년 전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또 한편 민주당 측에선 바이든의 고전으로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대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결국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데 누가 돼도 신기록을 세우는 거라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누구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. 이미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이번에 재선하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 트럼프는 4년 전에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78에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. 또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대결이기도 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.